스페인서도 영국 악몽 무토, 뉴캐슬의 비참한 거래 영 언론 혹평. 이현민 기자.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 무토 요시노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도 헤매고 있다. 무토는 지난 9월 16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에이바르로 1년 임대됐다. 지난 시즌 뉴캐슬에서 리그 8경기를 소화했던 때와 달리 벌써 리그 6경기를 뛰며 기회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무득점이다. 공격수에게 골이 생명인데 2019년 8월 29일 레스터시티와 리그컵 이후 1년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리그에서는 2018년 10월 7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깜짝 데뷔골을 넣은 뒤 2년 넘게 골맛을 못 봤다. 뉴캐슬 지역지 크로니클 라이브는 11일 무토가 라리가에서 악몽 같은 시작을 알렸다고 부진을 지적했다. 매체는 아직 무토가 첫 골을 신고하지 못했다. 새로운 팀에서도 선발이 멀어졌다. 최근 3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했다. 6경기에 나서서 득점이 없다. 에이바르의 득점력 해소에 직접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년 전 뉴캐슬의 무토 영입이 실패였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2018년 여름 뉴캐슬이 950만 유로를 들여 마인츠에서 무토를 획득했으나 비참한 거래가 됐다면서 무토의 부진이 지속되면 뉴캐슬은 이적 자금 회수가 어렵다.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캐슬이 임대를 마치고 복귀한 무토에게 또 급여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털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